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비누향, 세제향 느낌으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2003년 론칭한 미국 브랜드 클린 향수 10가지 리뷰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선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고 가성비도 너무 좋아 학생분들께 적극 추천하고픈 브랜드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클린의 에어는 제가 출근길에 너무 바빠서 머리를 말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수분감 있는 공기의 향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향은 식당에 갔는데 서빙 보는 분이 잠시 안 계실 때 제가 혼자 그 물을 꺼내려고 여는 냉장고 안에 시원한 냄새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시원한 공기에서 날 법한 냄새와 함께 잔향은 역시 가벼운 비누향으로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10대 이상 전 연령층은 무난하며 특히 여름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클린의 샤워 프레쉬는 클린의 쿨코튼의 시원한 직선적인 물향에서 약간의 부드러움을 더하면 바로 이 향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텐 깨끗한 가루세제 냄새로 느껴지는 오렌지꽃이 우디노트와 함께 굵직한 세제가루가 눈앞에 보이듯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에 젖은 가루세제가 공간에 흩날리는 느낌입니다. 다소 인공적인 느낌이 드는 세제향이라 올리브영에서 꼭 살에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블로썸은 뿌리자마자 글로우 바이 제이로가 연상되는 은은한 꽃비누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톤 낮은 시트러스하고 촉촉한 목련꽃이 저에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 꽃냄새를 맡으려는 찰나 향이 날아가서 당황했던 향입니다. 글로우 바이 제이로보단 톤이 높지만 블로썸의 뜻인 화사한 향의 네이밍과는 달리 생각보다 톤이 낮았던 꽃비누 향이었습니다. 화사한 꽃비누 향을 찾으신다면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엘리자베스 아덴 5번가를 추천드립니다. 클린의 향수들이 대부분 중성적이라 여성 쪽에 치우친 향수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향은 여성분들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너무 약해 아쉬웠던 향수입니다. 레이는 굉장히 청량하고 신선한 오이의 수분감 있는 냄새만 뽑아서 비누로 만들면 바로 이 향일 것 같았습니다. 이 향은 제가 야외 활동을 하고 난 후 얼굴에 열기를 다운시킬 때 쓰는 알로에 크림 냄새도 언뜻 났습니다. 마크 제이콥스 레인이 수박의 하얀 속살을 코에 대고 맞는 느낌이라면 클린의 레인은 오이와 알로에 크림의 수분감 있는 냄새가 강해 살짝 울렁이기도 했습니다. 잔향까지 오이에서 나는 수분감 있는 냄새가 지배적이라 올리브영에서 꼭 살에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클린의 웜코트는 갓 세탁한 옷에서 나는 뽀송뽀송하고 포근한 향입니다. 향의 촉촉한 느낌이 세탁물이 90% 이상 말랐을 때의 느낌이며 액체 세제보단 가루 세제의 질감에 가까웠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 연출에 추천드리며 가성비가 매우 좋아 10대 학생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클린의 쿨코트는 레몬의 싸함을 강조해 차갑고 상쾌한 느낌을 잘 살린 세제향입니다. 웜코튼이 빨래가 90% 이상 말랐을 때의 느낌이라면 이 향은 잘 말린 빨래를 엄마가 방에 넣고 정리하라 했을 때의 그 느낌입니다. 여름에 특히 추천드리며 1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클린의 퓨어 솝을 뿌리자마자
리얼 아이보리 비누향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부 비누에 거품을 많이 냈을 때 그 거품만 모아서 향을 만든다면 바로 이 향수이지 않을까 합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가 강하고 쨍한 도부 비누라면 이 향은 그 쨍함을 걷어내고 비누 자체에만 집중한 순수 비누입니다. 10대 고등학생부터 남녀 공용으로 전 연령대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클린의 웜커튼보단 약하지만 순수한 비누향을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클린의 심플리 클린은 뿌리자마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납니다. 아기 엉덩이에 톡톡 두드리는 파우더에 촉촉한 라벤더 오일을 좀 많이 섞인 느낌으로 포근함이 포인트인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턴 라벤더 섬유 유연제 향이 연상되는 촉촉한 코튼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클린의 웜코튼이 따뜻하며 포근하나 중성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이 향은 여성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사계절 무난하며 1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초반 발향은 좋은 편이며 지속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클린의 프레쉬 런더리는 세탁할 때 넣는 하늘색의 다우니 섬유 유연제랑 꽤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더 가루 세제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 향은 전반적으로 하얀 셔츠를 방금 세탁한 뒤 섬유 유연제를 대충 헹구고 아직 그 냄새가 빠지지 않은 듯하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향이 몸에서 날 법한 향이라기보단 옷이나 개인적으로 섬유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사계절 무난하며 1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발향력은 중간 이하였습니다. 클린의 프레쉬 린네는 레몬이 들어간 탄산수 느낌의 섬유 유연제 향입니다. 상당히 물에 많이 희석한 레몬의 느낌이며 초반에 상큼한 느낌이 강합니다. 초반은 빨리 지나가며 레몬은 바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잔향은 톤다운된 머스크와 무량이 있는 섬유 유연제 향으로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봄이 생각나는 은은하고 잔잔한 느낌이었습니다. 사계절 무난하며 1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매우 약한 편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썸머 베스트 향수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클린에서 여러 번 뿌렸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들었던 향수가 클린의 쿨코튼과 원코튼이었는데요. 제가 바이레드 블랑쉬와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퀄러티에 못지않은 향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사계절 무난하게 클린의 원코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은 바이레도 블랑쉬와 90% 이상 비슷한 포근한 세제향이며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에서 느껴지는 깨끗하게 세탁한 침구리에서 날 법한 느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바지에 뿌리고 외출하면 하루 종일 향이 올라와 기분이 좋았던 향이었으며 가격대도 부담 없어 학생분들의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 연출에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페토 캐릭터로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빠이.